상점 200여 곳이 불에 탄 서천 특화시장 화재. 피해 점포 가운데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화재 공제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81곳, 37%에 불과합니다. 수상공인진흥공단은 이들 점포에 대한 우선 지원에 나섭니다. 손해 사정인 7에서 8명 정도를 점포별 담당자로 지정해서 손해 사정 이후 공제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요긴해 보이긴 하지만 화재 공제보험을 놓고는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12년 전 큰 불로 피해를 봤던 최승국 씨. 이곳 상인회의를 맡아 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 가입률이 크게 늘었습니다. 저희가 불을 나면은 옆에 가게까지 다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을 더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까지 해줄 수 있게끔. 하지만 전국 평균 전통시장의 가입률은 30%대, 대전은 33%, 충남 29%, 세종은 17%에 불과합니다. 화재 공제 보험의 보장 범위와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꼽습니다. 솔직히 저희가 갖고 있는 물품에 대한 금액하고 그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금액하고 턱없이 부족해요. 속으로 나가는 거라 적립식이 아니고 그냥 저희한테는 매출은 안 오르니까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. 민간 화재 보험 가입은 느는 추세지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화재 공제 보험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.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0여 건으로 재산 피해는 820억 원에 이릅니다.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.